미안하다, 다니엘아. 원시 사냥 채집 사회가 일부일처제였다는 네 말에 존나 승질만 내서 그 깊은 뜻을 의음미하지 못해줘서 존나 미안해.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의 의미로 그 존나 깊은 뜻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네 빡대가리 진화심리학 체계에서 일부일처제가 얼마나 존나 중요한 톱니바퀴였는지 파헤쳐볼게. 다니엘에 따르면 원시 사회에서 극소수 알파메일만 여자를 존나 만족시켜줄 수 있었어. 그런 알파메일을 독점해야 했기 때문에 여자가 성적으로 존나 진취적이도록 진화했다는 거야. 이런 헛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일처제라는 헛소리가 존나 필수적이었던 것 같아. 그걸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존나 승질만 냈던 거야. 존나 미안해서 어쩌냐?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원시 사회에서 평범한 남자가 더 매력적이었을까? 아니면 존나 우월한 알파메일이 더 매력적이었을까? 당연히 알파메일이 존나 매력적이었겠지. 이번에는 질문을 좀 바꿔보자. 원시 사회에서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여자의 번식에 더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면 존나 우월한 알파메일과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뻔하다고 생각할 거야. 당연히 알파메일하고 결혼하는 것이 여자의 유전자 복제에 존나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알파메일을 선택하는 것이 평범한 남자를 선택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말 황당하지? 나는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에 진화심리학을 존나 팔아먹었다고 최재천을 존나 깠어. 그랬던 이덕화가 최재천처럼 존나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 평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위해 진화심리학을 존나 왜곡하는 것처럼 보이지? 정말 그럴까? 어떤 여자가 알파메일과 결혼해서 알파메일을 존나 독점할 수 있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존나 이상적이었겠지. 하지만 그게 가능했겠냐? 원시 사회에서 먹음직스러운 사슴이 나 잡아잡수시라고 가만히 계셔주시면 존나 이상적이었겠지. 하지만 그게 가능했겠냐? 알파메일에게도 사슴에게도 욕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다니엘처럼 현대 사회뿐 아니라 원시 사회도 일부일처제 사회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짝짓기 심리의 진화에 대해 논하면서 알파메일과의 독점적 결혼을 상정할 수 있겠지. 하지만 원시 사냥채집 사회는 일부다처제였을 가능성이 존나 높아.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알파메일이 미쳤다고 아내 한 명에 존나 만족하겠냐? 왕정사회에서 왕이 미쳤다고 왕비 한 명에 존나 만족하겠냐? 여자가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를 존나 독점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알파메일의 아내가 되었을 때와 비교해보자. 우선 알파메일의 100만번째 아내가 되는 존나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시작해보자. 100만번째 아내가 된 여자가 알파메일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액밖에 없을 거야. 아니 정액 얻기도 존나 힘들겠다. 남편이 사정할 때마다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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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아내들이 정자들을 1000개씩 소분해서 써야 할 판이라고. 따라서 알파메일의 100만번째 아내가 되는 것보다 평범남의 유일한 아내가 되는 것이 존나 더 좋다고. 100만에서 숫자를 점점 줄여가다 보면 알파메일의 가치가 평범남의 유일한 아내가 되는 경우와 비슷해질 거야. 그것이 알파메일의 7번째 아내가 되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고. 문제를 존나 단순화하기 위해 알파메일의 미래 아내들은 존나 무시해보자고. 남편감으로서 알파메일의 가치는 알파메일에게 아내가 몇 명인지에 달렸어. 만약 알파메일의 아내가 이미 7명이라면 그 여자는 8번째 아내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평범남의 유일한 아내가 되는 것이 알파메일과 결혼하는 것보다 약간 나을 거야.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존나 알겠냐? 알파메일이라는 희귀한 자원을 독차지하기 위해 여자가 성적으로 존나 진취적이도록 진화했다고? 이런 다니엘의 빡대가리 진화 심리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시 사회가 일부일처제였다는 헛소리가 존나 필요했던 거야. 여자가 알파메일에 존나 환장하도록 진화했다고 다니엘은 존나 생각하고 있어. 반면 나는 여자가 저울질을 존나 하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해. 우월한 남자의 7번째 아내가 되는 길과 평범한 남자의 유일한 아내가 되는 길 중에서. 여기까지는 결혼의 맥락에 대한 이야기야. 섹스의 맥락은 존나 다를 수도 있겠지. 섹스의 맥락에서는 알파메일이 평범남보다 가치가 존나 더 클까? 알파메일이 존나 좋은 유전자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치가 존나 더 클 것 같지? 원시 사회에서 가임 연령 여자들은 다들 유부녀였을 거야. 사춘기를 막 지난 경우와 같은 예외는 있었겠지만 알파메일의 아내가 알파메일의 존나 좋은 유전자를 얻는 것은 아주 쉽지. 그냥 남편하고 섹스를 여러 번 하면 돼. 원시 사회에서 알파메일의 아내가 100만 명은 아니었을 테니까. 평범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알파메일에 존나 좋은 유전자를 존나 공짜로 얻으면 좋겠지. 알파메일이 섹스 정도는 존나 공짜로 해주었을 거야. 하지만 그 여자의 남편이 알면 가만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나 높아. 최악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맞아 죽었을 거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혼당할 수도 있었겠지. 이혼당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아내와 아내의 자식을 훨씬 덜 사랑하게 되었을 수 있다고. 따라서 알파메일에 존나 좋은 유전자를 얻는 것이 공짜라고 볼 수는 존나 없어. 알파메일과 섹스를 한다고 해서 존나 좋은 유전자를 얻는다는 보장도 없지. 왜냐하면 남편이 존나 뻔질나게 그 여자와 섹스를 해댈 테니까. 이런 요인들을 존나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자고. 알파메일과 섹스를 하면 존나 좋은 유전자로 임신할 확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어. 하지만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다가 잃는 것이 존나 더 클 수도 있어. 따라서 남편인 평범남과 섹스를 하는 것보다 알파메일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힘들어. 물론 이왕 바람을 피운다면 존나 찐따 새끼보다는 존나 알파메일과 섹스를 하는 것이 존나 더 낫겠지.